안녕하세요. 불금불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제가 지난 강다니엘 영상을 올리고 몇 시간 안 돼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다니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64주 연속 1위 전에 영상을 올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소식이 나와가지고 좀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투표는 13만 명가량의 참여를 받아서 그 안에서 최다 득표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우! 두 번째로는요, 아이돌픽 남자 아이돌 개인 부분에서도 강다니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또한 공항사진마저 화보로 만드는 아이돌은? 이라는 주제로도 1위를 차지해서 아이돌픽 무려 2관왕에 올랐어요. 두 순위 모두 2위와 큰 격차로 1위를 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 펭귄 말고 프로필 사진 하고 싶은 스타 1위에 강다니엘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슈 쪽으로 아주 막 1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하루 강다니엘의 프로필 사진을 해놓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네티즌들이 뽑은 남친룩 입혀주고 싶은 PG 멋있는 스타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저런 것도 다 했습니다. 남친룩 입혀주고 싶은 PG 멋있는 스타. 자, 익사이팅 리시 측에서는 남친룩 입혀주고 싶은 PG 멋있는 스타의 랭킹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강다니엘은 45.1%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받으면서 랭킹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강다니엘이 1위가 안 됐을 때 뭐? 진짜? 이런 놀라운 반응이 정도로 거의 다 1위를 휩쓸고 있네요. 그죠? 이건 정말 남친 자리네요. 이 사진. 그죠? 자, 네 번째. 자, 강다니엘이 이제 부산의 홍보대사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강다니엘 관광 코스가 또 있다고 합니다. 강다니엘 출신지인 영도 또한 새로운 관광 코스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다니엘의 모교인 신선중학교, 흰여울마을, 카페 등으로 이어지는 강다니엘 코스가 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팬들이 만들었을까요? 팬들이 만든 관광 코스 는 공기관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관광지 소개와는 달리 팬심의 자발적인 입소문으로 알려진다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와, 팬들이 대단하네요, 진짜. 어떻게 저런 걸 스스로 이제 팬들끼리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죠? 자, 실제로 팬들은 유튜브와 SNS에 강다니엘 투어 브이로그 등을 게시하면서 부산 영도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아, 부산 너무 멀어요. 부산이 너무 멀다고요? 자,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에 강다니엘 숲이 있다고 합니다. 생긴 지도 이제 약 한 달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입니다. 지난 5월 5일 도시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정원이 조성됐다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작나무 10그루였다고 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이 자작나무에는 팬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가수 강다니엘의 활동 복귀를 바라는 팬들이 기다림과 응원의 의미를 담아서 카페 안에 작은 숲을 직접 조성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다니엘 포레스트. 발음 좋아. 돼지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건 강다니엘의 유명 팬 블로그 스토리블라썸 운영자였다고 합니다. 카페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는 도심 속에 강다니엘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평소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카페 키키파파 이종호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숲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워너원 그룹 활동 마친 다니엘이 원래는 올 4월 초 솔로로 컴백할 예정이었는데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에 무산됐죠. 가장 화창한 계절에 화려한 컴백을 기대했는데 팬들에게는 오히려 슬픈 계절이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의 복귀를 응원하고 고생한 팬들도 언제든 와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숲을 만들었어요. 노래 실력은 물론 예쁘고 선한 인성까지 갖춘 다니엘이 팬들에게는 나무 같은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큰 나무 같은 존재. 와우. 팬 10명의 참여로 시작된 강다니엘 숲 조성 사업은 더 많은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우 귀엽네요. 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